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슷한 시기에 입대해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친 우리들은 모두 모여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흉과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 꺼림칙했지만 부디 영이 없기를 빌며 또다시 흉과 체험을 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3일 후 우리는 충북 제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식당에 가기로 했다. 그곳은 바로 늘봄 가든이었다. 목적지를 듣는 순간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나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 벽조선과 송문 고검을 챙겼다.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모텔에 짐을 풀고 소주 한 잔씩 나눠 마신 후 식당으로 향했다. 목적지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둘러보는데 3차선 도로를 활보하는 수많은 영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헐, 대체 이게 몇 명이고? 차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하겠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낫겠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난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야, 다들 내 옆에 딱 붙어 서라. 같이 가는 게 덜 위험하겠다. 그렇게 긴장하는 날 보며 친구들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식당 앞 뜰에 들어서자 수많은 영가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송문 고금을 휘둘렀고 그러자 영가들이 물러났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둘러보고 나와야겠네. 나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야, 빨리 둘러보고 나와야 된다. 식당까지 다 같이 뛰어가는 거다. 알았지? 모두 손을 붙잡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서 1층을 둘러본 후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얼기설기 쌓여있는 테이블 뒤로 검은 형체가 보였다.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것은 예전에 보았던 악령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질이 더 안 좋아 보였다. 야, 당장 밖으로 나가자. 차로 바로 뛰라. 그렇게 우리는 급히 차로 도망쳤고 차에 타기 직전에 들러붙는 영가들을 벽조선으로 떼어낸 후 차를 몰았다. 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매번 이딴 흉가를 찾아오노? 이 수박 씨발라 먹을 놈들이 그렇게도 영에 씌우고 싶나? 미안타. 이렇게 위험할지 몰랐다. 앞으로는 조금 덜 위험한 곳으로 찾아볼게. 뭐? 이 미친놈이 또 가겠다는 말이 나오나? 다시는 흉가 체험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귀신이 붙든 말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는 다시는 흉가에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산모이 방송에서 안경공장 이야기와 코발트 광산의 사진을 접하게 되었다. 사진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저곳에 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었다. 영가들이 출몰하는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정말 처음이었다. 매니저인 나는 마침 일본 투어 전에 하루의 휴가가 주어졌고 평소 담력이 센 형님과 함께 경산으로 향했다. 예전 안경공장이 있던 자리에는 요양원이 세워졌고 요양원 근처에는 장례식장이 하나 있었다. 광산으로 향하는 길엔 경비가 있긴 했지만 접근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기회를 노리다가 경비들이 교대하는 점심시간을 틈타서 새끼를 걸어 광산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길 앞쪽에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내지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들이 들려왔다. 나는 같이 온 형님에게 잠시 기다리려고 한 뒤 산길을 올라갔다. 석벽을 가로막은 철문 앞까지 가보니 안에서 검은 연기들이 스멀스멀 흘러나왔다. 그리고 철문에 붙어 밖을 내다보는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보이는 것이었다. 근처에는 위령제를 지낸 흔적이 있긴 했지만 말이 위령제지 사실 진을 세워서 령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었다. 서둘러 밑으로 내려오는데 영가들이 위로 올라오는 게 보였다. 위에서 흘러나오는 음기에 이끌려
다른 영가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대체 이런 것을 왜 이대로 방치해두는 거고? 이것을 정화하려면 도대체 몇 명의 무속인들이 필요한 걸까? 와... 그렇게 나는 형님에게 서울로 돌아가주고 하며 차로 향했다. 아쉽게도 인증샷을 찍으려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경비 아저씨에게 쫓겨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흉과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있게 즐기되 흉과에 가고 싶단 생각은 버리란 것이다. 그래도 굳이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흉가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릴 있고 만만한 놀이터 같은 곳이 결코 아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흉가를 지키는 영가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내 집에 낯선 이가 불쑥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는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흉가 투어를 계획하는 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